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장애인들과 합창단을 만들어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 해광학교의 강당. 이 땅에 구원을 베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합창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나눔의 기독 정신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에 앞장서고 있는 광명복지재단은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마다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생뿐만 아니라 법인의 모든 이용인들, 근로인들, 그리고 교직원들,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마다 작지만 우리들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광명복지재단은 현재 해광학교의 초중고 과정 학생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비다 합창단과 전공과정의 소리빛 합창단,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광명원의 종소리 합창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아이드림과 해광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꿈의 합창단 등 4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합창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게 제일 컸고요.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감사함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합창단은 지역 행사나 무료 공연을 통해 그동안에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도 합니다. 악보를 볼 수 없어 악장을 모두 외워야 하고 연습 시간도 일반인보다 몇 배로 드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여느 합창단에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으로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법인 공동체 가족들과 또 함께 이렇게 또 찬양 페스티벌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딛고 광명복지재단의 합창단들은 아름다운 선율에 영혼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